자, 그 다음에 뭘 볼까? 이번에는 레고 80010 우마왕이야. 가격은 119,900원. 드디어 119,000. 11만 넘, 11만, 10만이 넘는 게 나왔어, 드디어. 119,000원짜리 우마왕. 데몬 물킹. 우마왕 로봇인데, 우마왕이 그 선호공만큼 힘이 센 로봇이라, 그, 요괴라고 나오거든, 원래. 타격에서 보면. 피그시, 몬키 키드, 프린세스 아이론 페닐. 아이런 팬이라는 여자 악당 같은 게 지금 음악 로봇을 지금 조작하고 있는데 음악이 엄청나게 세네. 딱 봐도 소 머리 뿔에다가 코 뿔에도 있고 가슴에서는 불이 타고 있어. 팔에서도 불이 나고 있고 불이 타고 있는 그런 빨간색 포탄을 막 날릴 수 있어. 라이트 박스가 있어가지고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군. 12,900원짜리 1대1 크기에 피어도 많이 들어있고 궁금한 거는 서양에서도 이런 시리즈가 인기가 있냐는 거야.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뭐 서유기가 되게 가깝게 느껴지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라이트 박스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넘어갈게. 2020년도 4월에 나왔고 나머지는 똑같네. 그리고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거야. 자 보니까 엄청 세 보이는 음악 로봇은 도끼도 있고 빨간색 포도 나가고 이것도 돌릴 수 있대. 라이트 박스가 있어서 가슴팍이 있는 여기서 불이 타는 것처럼 모습도 보일 수 있다. 이거 누르면은 가슴팍에서 불이 나온다. 불빛이 빛난다 이런 뜻을 하고 있어. 알았어. 그리고 이번에는 149,000원짜리 80022 스파이더 퀸의 거미기지 149,900원. 우와 엄청 비싸지. 후드라이트 몽키 키드 스파이더 퀸의 거미기지래. 오케이. 지아랑 스파이더 퀸하고 신텍스 그리고 피그시 몽키킹 몽키킹이 있고 몽키키드가 있네.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네. 몽키킹은 선호공이고 몽키키드는 아들인가봐. 뭐야 이제 알았네. 뭐지? 자 보니까 이게 그 이렇게 가운데가 펼쳐져서 변신할 수도 있고 전체 보면 커다란 거미 모습을 한 성인할 수 있어. 다리로 여러 다리로 걸어갈 수가 있고 여기서 지금 몽키 키드가 뭔가를 타고 비행기 같은 거 타고서 하고 있고 얘가 지금 퀸인가 봐. 스파이더 퀸인데 왜 얘가 여기서 도와주고 있냐. 몽키 킹이 왜 도와주고 있어. 뭐야 이건 도대체. 얘는 도망가고 있고 얘는 쫓고 있고 적화기가 지금 싸우고 있고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몽키 퀸 아니 뭐야 스파이더 퀸. 아니 거미는 맨날 사람들한테 나쁜 해충들을 잡아주고 있는데 맨날 이런 악당 역할만 많이 나와. 스파이더맨은 좋은 역할이긴 하지만 너무 생긴새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자 보니까 이렇게 모니터 같은 것도 있고 이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 다리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고 무기도 끼울 수 있고 가운데를 펼쳐가지고 안에 보면은 성 내부의 모습이 보인다. 성 내부에 이렇게 갇혀 있고 우와 보물상자도 있어. 오 신기하다. 우와 한번 보도록 할게. 그리고 이거는 80023 몽키 키드의 싱크로 드론 커터 17,900원. 자
자, 몽키키드의 팀 드론 코트야. 드론하고 헬리코터가 쳐준가 봐. 미니카가 엄청 많다. 미스터 탕, 페이, 스파이더 킹, 헌트맨, 싱, 텍스, 레드썬, 모, 메이, 몽키키드, 샌디. 여기 보니까 페이는 지금 거미 괴물을 쫓고 있고, 미스터 탕은 도망가고 있고, 거미 괴물이 뭐야? 갑자기 샌드위치가 핫도그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페이는 깜짝 놀라고 헌츠는 총을 겨누고 있고 퀸은 스파이더 퀸은 칼을 들고 있고 싱 텍스는 총 같은 거 들고 있고 레드썬은 뭐 비행기 같은 거 타고 있고 몽키 키드도 열봉 들고서 비행기에 드론 코터에 위에서 지금 밑을 향해서 가고 있고 샌디는 지금 조종을 하고 있어. 딱 보니까 이게 이렇게 생긴 게 그 사오정의 무기거든. 그래서 얘가 사오정이란 거 알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뭐 발사할 수 드릴 수가 있나봐. 그거 좋은 생각이야. 무거우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서 드론이라는 뜻이 있고 탔을 때 이거 열고 닫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오, 1:1 사이즈네. 오. 너무 큰 거야. 79,900원. 아, 이거 사줄 수 있는 부모님들 엄청. 이거 많이 무겁겠다. 자, 보니까 이렇게 빨간색 포탄도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고 이거를 열 수가 있어. 열면은 안쪽에 이렇게 생활하는 침대의 숙소가 있네. 아, 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기지 같은 게 있네. 있고 이것도 위로 열면은 이렇게 침대 숙소가 있고 옆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고 옆으로 벌릴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이제 이걸 합쳐있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것도 분리할 수 있대. 그렇구나. 이거는 보트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여기서 떨어진 거는 이렇게 컨테이너처럼 돼가지고 자는 숙소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비밀 기지가 될 수도 있고 악당들이 지금 쫓고 있어. 그렇구나. 얘는 또 언제 들어왔니? 자. 이렇게 있나 보고 이번에는 레고 80016 불타는 용광로야. 역시 79,900원이야. 자, 보면 크다. 와, 엄청 커. 이거 뭐야 이거? 불탄 용광로. 라이트 브릭이 들어있고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대. 펼칠 수도 있고 안에는 엉클 짱, 메인, 원키 키드, 프린세스, 아이언 팬, 레드썬, 로어, 그라울이 들어있고 로어는 지금 메이한테 지금 칼이 지금 다가오니까 도끼를 맞고 있어. 원키 키드는 지금 군둥 같은 뭐 제트 보드 같은 거 타고서 날라가 있고 지금 보니까 엉크장은 안에 지금 갇혀 있고 레드썬은 악당인가 얘가? 악당인가 봐. 안에서 도와주고 있네. 여기 프린세스 아이언팬은 지금 파초선 같은 걸 들고서 쓰고 있고 여기 거대한 용광로 기지에서는 이렇게 막 미사일 같은 거 쓸 수가 있어. 포 같은 거 쓸 수가 있고 양쪽에 쓸 수 있네. 바퀴가 친 것도 보이고 뭐지 이게? 우망같이 생긴 것도 있네. 보도록 할게. 1:1 비율에 이거였고
몽키 키드. 자, 보니까 라이트 박스가 있어서 안에서 빛이 나는 기능을 쓸 수가 있고, 이것은 내릴 수가 있대. 목을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나 보네. 우마 로봇 같은 게 조그만 게 있어가지고 팔을 바꿔 낄 수가 있대. 그 안에서는 용광로에서 이렇게 불 같은 그 튀어나오고, 아니 불이었구나 이게 불 튀어나오는 불. 용광로에 있는 마그마 그러니까 그 쇠를 녹인 게 튀어나오는 건가 봐. 우마 로봇이 있고 페이 몽키 키드 악당들 프린세스. 이게 용광로였구나. 그래서 안에서 빛이 나는 거야. 그게 용광로 지금 금속들 녹이고 있는 거거든. 엄청난 온도로 금속들을 녹이고 있기 때문이야. 아이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리고 80012 몽키킹의 워리어 로봇 79,900원짜리야. 미개 피겨 조종석도 들어있고 변신 가능한 황금문도 들어있대. 보도록 할게. 이거 인기가 있으면 많을 것 같은데. 이거야 커. 박스가 크고 지하하고 안하고 몽키킹하고 몽키키드가 들어있고 제너럴 아이런 클레드 그라울 들어있어. 제너럴이라서 장군이라서 여기 어깨에 이렇게 장갑 이렇게 뭐라지 갑옷 같은 거 입고 있네. 한번 얘는 이제 조그만 로봇을 타고서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고, 얘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만두를 지금 던지고 있어. 먹는 거랑 만두 던지고 있어 지금. 음식점에서 먹다가 깜짝 놀란 거야 얘들은. 얘는 도끼 들고 가고 있고, 몽키킹은 지금 군두는 타고 다니고, 여기 지금 몽키킹 머리어 메카가 들어있는데 로봇인데 거대한 지금 열봉이 있고, 그걸 들고 있는 엄청나게 큰 건물보다 얼마나 커. 두 배 세 배로 큰 엄청나게 큰 몽키킹 워리어 로봇이 있는 거야. 빨간색은 돼 있고 몽키 같은 얼굴 하고 있고 여러 깃발도 달고 있고, 딱 보면 동양풍의 딱 그 약간 무사 같은. 왜 디자인이 약간 일본풍으로 나왔지? 중국 쪽에 팔 거라며. 얘들은 진짜 얘네들은 뭐 동양 하면은 다 일본 그런 걸 생각하나 봐. 서양 애들은. 자, 1대1. 닌자고 로봇하고 뭐가 다르냐고. 닌자고 로봇하고 똑같이, 거의 똑같이 생겼네. 그래, 안 그래? 자, 그리고 2020년도 12월. 자, 뒤에 보니까 몽키 키드가 있고, 몽키 키드는 이제 나무 같은 데 있는데, 위에 복숭아 나무에 있는데 복숭아가 달려 있어. 거긴데 복숭아 이렇게 표현하네. 되게 신기하다. 군돈 타고 이제 몽키 킹이 왔어. 그리고 몽키 키드는 이 몽키 킹 워리어 로봇에 탈 수가 있네. 가슴 팍 열고서 탈 수가 있어. 닫으면 되지. 그리고 이 열봉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뺐다가 꼈다 하면서 뺐어. 이제 조그맣게 끼우면은 조그만 버전, 깃다란 걸 가운데 끼우면 긴 버전으로 변신이 가능한 황금봉, 황금 열봉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우망 지금 우망의 지금 장군은 지금 음식점을 습격하고 있어. 균형은 좀 잘 맞춰준 그런 로봇이라 할 수 있겠네. 원숭이 같이 생겼네 진짜. 일본 원숭이처럼 생겼네. 몽키키드가 손 안에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로봇이야. 우와. 79,900원짜리 두 개나 있다고.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일 비싼 거야. 바로 80013 몽키키드의 텀 팀 시크릿 비밀 HQ가 뭐지? 비밀 본부인가 봐. 분리가 가능한 비밀 본부래. 배 모양인데 분리가 가능하고 호행용 크레인도 들어있대. 보도록 할게.
엄청 크다. 22만 9천이면은 22만 9,900원이면 사실상 23만원이라는 얘기야. 오. 보니까 이렇게 얘는 레이하고 피그시 그리고 멍키키드 그리고 샌디 그리고 제너럴 아이런클래드 그런트 로어 스노트 엄청 많이 들어있고 이 물에서 있어. 물에서 있는데 지금 메인은 지금 말 모양의 보트를 타고서 초세포를 발사하고 있고 그런트하고 로어는 지금 검정색 보트를 타고서 빨간색 포를 발사하고 있어. 피그시는 돼지 모양의 보트를 타고서 빨간색 포를 발사하고 있고 샌디는 지금 크레인 위에 올라가지고 크레인을 잡고서 지금 창을 휘두르고 있어. 제너럴 아이런클래드는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어. 물고기를 잡고서 여기 있는 고양이한테 먹을래 하고 있고 얘는 누구냐 스노트는 지금 윙슈트 같은 거 입고서 몽키키드하고 싸우고 있어. 몽키키드는 지금 로봇과 조그만 로봇을 타고서 지금 포를 발사하고 있고 여의번호 들고 있네. 그리고 거대한 게 바로 비밀 몽키키드의 비밀 몽키키드 팀의 비밀 기지인데 이게 뭐랄까 커다란 고기자기 배처럼 생겼어. 배 모양이고 옆에 이렇게 타이어 같은 것도 있고 튜브 같은 것도 있고 고양이도 키우고 있고 안테나에 크레인에 시핑이라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선박이란 뜻이야. 배란 뜻이고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 엄청 크다. 엄청 커. 우와 23만원짜리 몽키 퀴드. 우와 너무 커가지고 지금 몽키 퀴드. 무거워서 어른이 나도 들기가 힘들 정도야. 1:1 다 플라스틱 조각인데 이렇게 크단 말이야. 으악 무거워. 자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자 보면은 우와 봐봐. 자 보면 여기는 자 몽키키드의 로봇을 보관하는 보관소. 여기는 피그씨가 샌디와 같이 있고 샌디는 지금 안테나하고 크레인을 조정하고 있나봐. 이 보관소에는 몽키키드가 로봇을 탑승할 수 있게 되어있어. 이렇게 여기는 메이의 그 마이 모양의 보트를 정비하는 정비소고 여기는 쉬는 곳이야. 화장실도 있고 고양이 사는 데도 있고 침대도 있고 물고기도 있네. 여기 테레비도 있어. 테레비 보고 있고 여기는 뭐라는 거지? 자 보니까 메이의 용 모양의 보트하고 이렇게 돼지 저팔계의 돼지 모양 보트는 이제 각각 포를 쓸 수 있고 여기 나쁜 악당들의 보트에서도 포를 쓸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비밀기지의 뒤쪽에 있는 꽃게 돌리면은 포가 나가는 거야. 발광포가 나가는 거야. 열어다가 두두두두 대단하군. 화장실에서 응가 딸 수 있고 물고기에서 밥도 들 수 있고 노스 잘 수 있다고 테레비도 볼 수 있다고. 여긴 배 모양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관소 쪽 따로 빼고 쉬는 곳 따로 빼고 그리고 이렇게 크레인하고 레이더 있는 쪽이 세 개로 분리가 하고 다시 합칠 수가 있다. 그래서 분리 가능한 비밀 본부라고 하는 거야. 이야 그렇구나. 엄청 커. 이야 대단하다. 어린이가 될 수 있을까 이거. 자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걸 다시 가봤어. 자 그럼 도대체 여기는 어딘가일까? 바로 이마트 작전점이야. 필요한 사람 이거 사서 구경한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